오전경연전. 네, 오전경연전. 많은 분들 관심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 바깥에 있는 60호 두 점하고 좀 디테일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것도 신작으로 하신 거예요. 신작으로 요렇게 60호 두 점하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와우. 120호 두 개를 엮은 거. 그 다음에 블랙 100호짜리 두 개. 이게 신작이에요. 저희 길러리에서 개관 초대전으로 오시면서 큰 작품들을 하셨고요. 안에는 이제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소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소품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작품들 보세요. 장갑으로 우주를 표현하셨고요. 이런 질감들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보신 적 없어요. 아, 이게 정경현 선생님 작품이야? 라고 할 정도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준비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작가님도, 정 작가님도, 이게 여기 썼네, 라는 거를 제가 작업실 세 군데를 뒤져서 그 보물 같은 걸 찾아낸 거예요. 이런 작품들을 보시기 어려워요. 2007년도 작품도 보시고 계시고, 이건 2010년도. 어떻게든 보물찾기를 한 거예요. 요것도. 이건 2006년도. 요거 2006년도. 자, 보이시죠? 여기 안에까지, 요거, 뽀송뽀송. 요렇게 된 작품들도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요런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경현 작품은 요렇게 블랙홀 시리즈 이런 것들 많이 유명하잖아요. 아, 요런 것만 하시지는 않았어요. 물론 대작 위주로 설치 작업 많이 하셨던 분이시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런 블랙홀의 렌즈 이렇게 바뀌죠. 렌티큘라 같은 거를 먼저 쓰신 거예요. 2008년도에요.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 같은 렌티큘라 효과가 있죠. 여기엔 두 점 더. 금으로 하모니에요. 하모니. 이 또한 2008년도에 이렇게 골드로 멋있게 하신 작품이에요. 이런 작품까지. 정경현 작가 전시는 오정경현전은 추석 연휴에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경현 작가를 주목하세요. 정경현. 오정경현. 여긴 어디? 구구 갤러리.